트와이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임 투 트와이스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또 마니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엄청 고민 중인데 제 마니또는 커밍순. 재밌는 거 찍어볼게요. 하나, 진짜 이렇게 하면 갈 것 둘, 같아. 셋. 가죠? 야, 거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뒤로 넘어져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삐롱삐롱. 여러분, 여러분 마니또 잘 하고 있으신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찍히고 있어? 아, 네. 뭐 하셨어요? 좀 생각이라도 뭔가. 저 미션은 포기했어요. 포기한다고? 그거 벌칙 있는 거 아시죠? 벌칙 있어요? 벌칙 있어요. 미션 뭐야? 포기하면 뭐야? 그 문자로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문자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모씨 네. 모모 씨, 혹시 마니또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마니또는 시작도 안 했어요. 다 똑같구나. 아, 진짜? 진짜 너도 안 했어?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나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행동도 안 했고. 잘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과연 이 중에 나의 마니또가 있을 것인지. 나지? 네. 모르겠는데? 미션 하시는 건가요? 채영씨 많이 또 하고 계세요? 미나씨 많이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전혀. 못하겠어 나. 한씨? 네? 많이 또 하고 계시나요?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있군. 쯔이씨 많이 또 하고 계세요? 뭐래요? 마니또요. 뭐래? 그 뭔지 아시죠? 마니또가 뭔지 뭐죠? 저 하고 있어요? 쯔이 나 아니야? 괜찮아요? 누구게? 어머 어머 사나씨 사나씨 수정 봤는데 되게 괜찮네? 너 고맙다는 말 듣는 게 미션. 얘는 어 다시 말을 들어야 돼. 언니 나지. 아니에요. 어 미나 씨, 채영 씨 오늘 너무 예쁜데요? 아 둘 다 너무 예뻐요 진짜로.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태현 씨. 조금 절차부터 태현 씨. 네. 이행시 시작. 다. 우리 촬영 다. 다. 다가서지 마. 어? 다가서지 마. 현. 현 이건 진짜. 아 진짜 김다현 씨 굉장히 실망적입니다.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잘 나오네. 이쁘시네요. 모모야, 네. 오늘 이쁘다. 아 이거 다현아, 야, 너 근데 귀엽다. 너 그거다. 자, 그거다. 그 미션 한 사람 그거 한 그 사람 한데 이쁘다고 듣기. 너. 고맙다고 듣기. 아니에요. 모모야! 응? 오늘 이쁘다! 알아! 알아! 모모야 오늘 귀엽다! 알아!
이렇게 태어났어. 사나야 안녕. 사나야 이행 짓지? 지가 유. 효 효도의 유. 미션 누구야? 성공. 성공했어? 원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트리트먼트를 받으러 샵에 왔습니다. 어떤가요 제 머리 상태?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예요. 제가 사실 아직 많이 또 선물을 못 정했어요 언니들. 그래서 약간 추천을 받고 싶어요. 제 대사만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마니또는 힌트를 드리자면, 아 이거 말하면 다 알 것 같은데, 약간 굉장히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맞춰도 됩니까 지금? 네 맞추면 맞다고 해드릴게요. 정답. 땡. 집에 있는 거 좋아.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마니또를 선물을 사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요. 네. 생각한 게 그 집에 있는 많이 있으니까 약간 조명 같은 거를 해주면 어떨까? 너무 좋은데? 그쵸? 조명 좋은 거. 네. 그쵸. 아니면 빔? 빔 괜찮아. 완전 괜찮지. 아 빔 너무 괜찮아. 와이파이 되지 집에? 되죠. 그럼 빔. 오호. 그럼 빔 하려면 빔 하는 벽도 그것도 있어야 근데 되죠. 근데 하얀 벽화 있으면 되거든? 아. 이게 화질에 따라 금액도 다 다르긴 한데 웬만한 거는 벽도 돼. 아 빔 완전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저는 완전 괜찮지. 완전요. 진짜 좋아. 그러면은 진짜 방에서 안 나올 거 같은데. 어? 아니 같이 거기서 보면 되지. 아 그럴까요? 좋아. 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 한번 그러면은 괜찮아요. 저는 지금 두피 케어를 받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마음속으로 빔으로 거의 확정을 한 것 같아요. 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제 마니또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너무 괜찮다.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니또에게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물을 배송한 게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이 가격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저는 빔 프로젝트를 시켰는데 괜찮은 가격대에 또 엄청나게 후기를 찾아보고 사실 1위로 돼 있는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제 마니또가 얼마 전 저의 생일 때 선물로 생일 선물로 줬던 그 봉투거든요. 그래서 약간 힌트 느낌으로 이렇게 들고 갈 예정입니다. 오, 예스. 그럼 여러분 저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